지금 몇 시쯤 됐죠? 지금 아침 6시거든요. 우리 뭐 오늘 저 강원도 원주에 조금 갔다 오려고요. 그 멀리까지? 예. 거기 선인 고향이기도 하고요. 네. 원주 쪽이 그래가지고 오늘 그 뭐 하시려고? 오늘 일이 있습니다. 일이 볼일을 좀 보러 갑니다. 혹시 그 집 사러 가는 건 아니고? 그랬지도 모르죠. 그 이동식 조그마한 삐집 같이 생긴 거, 예. 그 온두막집 같은 거 팔던데. 예. 한번 농막을 한번 보러 가야지 갑니다. 그래요? 예. 가요. 그 뭐야 박박스에 예. 저기 과일 좀 생겨놨어요. 예. 요번에 우리 그 부산에서 이근가 거사님이 오렌지랑 마침 보내주셔가지고 예. 오렌지도 좀 넣고 예. 또 토마토 넣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배고프면 과일 도시락 먹으면 될 것 같아서 예. 챙겼어요. 예. 근데 지금 예상 시간을 지금 한 4시간 정도 잡으면 되겠네. 뭐 거기서 플러스 뭐 30분. 그래요? 예. 그 어디까지 가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진주나 그 사천이나 이런 데 없던가요? 아직 마음에 뭐 그렇게 드는 건 아직 없었더라고요. 많은 결정을 했다 또 그거에 다시 원점을 했다가 하니까 모르죠. 오늘 가보더라도 뭐 항상 가능성은 99.99%에다 그러니까 거기서 0.1%나 하는 게 또 있거든요. 항상 변수가. 그게 원주가 내 태어난 고향이에요. 예. 거기까지 간다는 게 내가 어이가 없지. 예. 요즘은 뭐 반낮에 생활권이잖아 전국이. 그래. 그 뭐야 지금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아주. 예. 어. 그랬죠. 그래가지고 미세먼지는 다 씻겨져 내려갔겠네. 예. 어디 멀리 움직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출발합시다. 예. 그렇지. 안전 벨트 매고. 예. 장거리 가는데 무사하도록. 예. 아이고. 신이여 가피를 내려주소서. 몇 키로 나와요? 거기까지 찍었어요? 예. 지금 한번 찍었는데. 강원도 원주? 335km네. 335km? 예. 지금 나왔어요. 예, 나왔네. 원주. 예. 비가 그치고 나니까 하늘이 되게 맑네요. 강원도 쪽이라서. 한 4시간 걸렸나요? 봐요. 예. 오, 이 집인가 보네. 예. 아. 10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한 4시간 만에 도착했네. 그래요? 예. 가봅시다. 여기 예. 있는 거를 가져가면은 예. 오래된 것들은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오래된 게 굳이 없어. 다 새겨. 구경을 그러면 어디서 좀 한번 해봅시다. 예. 여기 이제 바닥이 6평이고요. 예. 다락방이 3평이고 그래서 저희가 9평 값을 받는데 행정상으로는 6평 농막으로. 네. 아이고, 여기 잘 돼 있네요. 네. 아이고, 사장님이 그냥 손이 깔, 나무 치셔가지고. 네. 아, 여기도. 위에, 신선생도 쓸 수 있는데? 예, 충분하네. 우리 오늘 6시 출발해가지고. 4시입니다. 예. 오늘 4시라잖아. 예. 딱 오후 4시에 도착했어요, 거의, 그죠? 예. 우리 진입로에 도착했는데, 예. 원주까지 가가지고, 예. 그, 6평짜리 농막을 봤는데요. 예. 뭐, 마음에 들었죠? 예. 어때요? 예. 아주 좋더라고, 나무라 이렇게. 마음에 들어갖고, 예.
끼고 그 뭐야 적금 들은 걸로 이제 마지막 만기가 도래했는데 좀 깎긴 깎았습니다. 아니 깎았어요. 직접 찾아가는 바람이 그죠? 예. 그래가지고 여섯 병짜리 하나 예. 이제 갖다 주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야 5월 한 셋째 주에 셋째 주 정도면 아마 집이 하나 올 거예요. 자그마한 원두막집 예. 원두막집 그래도 그 담으로 이렇게 그 사람 목수를 해준 사람이라 예. 나름대로 야물게 잘 지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 원주인데 일단 원주까지 가가지고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집 새로 들어오는 날 그죠? 예. 한번 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아, 봄에 환절기에서 여름으로 지나가려고 하니까 몸도 그죠? 몸살기도 오고 신선생도 좀 아팠잖아요. 예. 아프고 나니까는 좀 여물어진 것 같네요. 아유 신선생 예. 이제 원두막으로 다시 이제 새 집으로 이사가면은 아 이제는 계속 뭐 수행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누구 들어오면 안 돼요? 예. 오 수박도 나왔네요. 수박. 아직 경매하나 보다. 오늘 공략 바나나, 토마토, 파인애플, 오렌지, 견과류 조금, 그다음에 두리안 이렇게 식사하고 있습니다. 동안에 나무 사이에 이 벌레들이 이렇게 알을 까가지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